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이천시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하여 이천시의 공무원 동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 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행동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한 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제5기 이천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2023년도 연체별 시행계획 수정 변경 보고의 건 한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9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하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망 H5클럽 도시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한 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하여 위원장의 임진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의 박준하 위원님을 선임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7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첫 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본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명서 운영위원장인 예산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공무원 본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임된 시간의 근무 시간, 연가 전환을 도입하고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과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대표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자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통합재정 안전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살 정책 1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 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 개정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주민자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요건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단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에서 발생한 화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 접근이 유리한 곳에 방제실을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 준비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사회 안정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혼 및 저출생 사회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현황에 맞게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통합재정 안전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정 안정화 개정 적립금 한부 비율을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 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 개정 에 대한 조례안은 시 소강 조례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간의 근무 시간 연가 전환을 도입하고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 휴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년상 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험적인 활동 청년을 발굴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환경 친환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 친환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하며 타했습니다. 끝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원안가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18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체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0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00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00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00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00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00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00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관광 휴양형 H1클럽 도시계획도로 결정 변경한 시의회 의견 청취권을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웅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웅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택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을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치유농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물의 재해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권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향군인 외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액션클럽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 권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액션클럽을 증설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의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26억 9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45%인 1,193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개수 조정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뢰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8회 2021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찬회를 선포합니다.